자,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할 건지, 뭐, 흐름은 몇 번, 뭐, 몇십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알 것이고, 앞으로 흐름, 우리가, 지수 하락장에도, 여러분들이, 테마성 있는 종목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왜냐, 지수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공매도 할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골드방은 뭐 그런 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만 유튜브 회원님들 부분에서 공매도를 못 치는 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5월 2일부터 이제 공매도부터 얘기를 해줄게. 공매도. 공매도를 일반인이 할수 있는 게 3천만 원까지예요. 그죠? 자, 3천만 원까지 할수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는 내가 유튜브에서 못 쳐드려요.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골드방은 공매도 들어갑니다. 합니다. 3천만 원 공매도 자금 5월 2일부터 우린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알바 하자고 3천만 원 갖고서 한 6개월에 6개월에 3천만 원 갖고 한 더블만 쳐주면 되잖아. 아주 널렸어. 3천만 원 갖고 더블 이상 더 쳐줄게. 3천만 원 갖고 한 1억 벌어주면 되죠? 1억 1년에. 응? 아주 어때요 여러분들? 응? 1억은 좀 그렇고 최소한 좀 뻥인 것 같고 혹시 적게 얘기하고 높게 나오면 좋잖아. 그러니까 1년에 공매도 한 장이 좋은 장이 나오니까 공매도 칠 때는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공매도 칠수 있는 장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1년에 그래도 100% 정도는 내가 빼줄게. 1년에 공매도로 알바로 주력은 공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되지만 공매도로 부업으로 한 1년에 100% 빼줄게요. 그다음에 3천만 원 갖고 3천 그냥 3천만 원 벌게 해주면은 생활비는 나오잖아. 애들 교육비는 나오잖아. 교육비는 내가 빼줄게. 알았죠? 그 정도 미니멈을 그렇게 잡아. 3천만 원 갖고 1년에 3천만 원. 왜냐? 상승하는 걸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 지금부터 장은 여러분들 지수가 내려오는 폭은 적고 올라가는 폭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더 높게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요.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앞으로 향후 한 7년, 6, 7년 지나야 돼. 6, 7년, 7, 8년 지나야 그때 공매도로 해서 크게 먹을 수 있고 당분간은 한 7, 8년 사이에는 공매도로 먹을 수 있는 게 1년에 한 100%에서 300%, 1년에서 100%에서 300% 봐요. 보시고 상승으로 먹는 폭은 더 넓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쁜 마음님 괜찮아요. 들어요. 공매도에 대한 거 부분 우리는 골리방은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는 공매도는 부분은 내가 못 쳐지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첫 번째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주가 건설이죠. 지금 건설 80만 호 정부 정책이 80만 호 80만 호이 수혜 종목을 찾는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테마가 뭐가 있냐.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 선거. 테마로는 지금 현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아니 황금 장갑님 이제 이태리 장갑 이태리 타올 장갑에서 이제 면 장갑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냐고 농담으로 물으려고 그랬던 거야. 며칠 안 됐는데, 그죠? 한몇 개월 있으면, 코팅은 바로 돼?
알았어. 자, 테마가, 테마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 눈에 보이는 게 이거잖아. 이거. 서울시장 이거잖아요. 지수 하락장에서도 테마로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이두 종목인데, 이두 가지를 센터를 잡는데, 응? 내년 겨울에 캐시면. 알았어. 자, 여러분들이 이 정부 정책의 건설주들이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이든지, 건설주 중에서,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바닥에서 지금 더블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죠? 쫓아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어. 그죠? 건설주는. GS건설. 그죠? 먹을 게 있다 없다. 먹을 게 없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 못 먹어도. 최소한. 그죠? 종목을 들어갈 때. 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찾아야 되겠죠. 맞다, 1번. 자, 지금 호재가 나왔는데, 80만 원 호재하고, 보궐선거 테마잖아. 맞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어디요? 이두 군데 아니야. 그죠? 응? 그럼 이두 군데에서 건설업 회사들을 먹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거진 없어. 없다. 그러면은, 자, 이 80만 원 호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보자. 첫째, 아까 80만 원을 짓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은 내릴까, 오를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80만 원 가지면은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수소구, 노무현 때 수소. 그쵸? 과거를 생각했을 때, 노무현 때 수소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냐, 안 떨어졌냐? 떨어졌다는 거야. 그죠? 택지지구로 크게 졌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분양가 상한제. 이게 도입이 무조건 됩니다. 그죠?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지방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게 상한제가 100%다 들어가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땅을 매입해서 시행 건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시행 건설을 건설사들이 할까? 이두 가지를 시행하고 건설을 병행을 해야 돈을 되는데 건설만 하지 시행은 안 해요, 이제. 80만 원을 짓기 때문에 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건설사 애들이 마진이 없기 때문에 땅 사갖고 옛날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없을 때는 땅으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받단 말이에요. 건설 공사에서 수익 보던은 땅으로 인한 허가를 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행이 꽝이요. 그럼 건설만 해갖고 먹고 사는데 이거 갖고 건설사들이 돈을 벌수 있냐? 큰 돈을 못 벌어 절대.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은 건설사가 수익이 크다 적다 밥만 먹고 산다. 밥만 먹고 살아, 밥만. 여러분들, 내가 이쪽에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사가 공사만 해갖고 밥만 먹고 살겠죠? 일만 해갖고. 근데 일이, 80만 원 하나만 갖고서 건설사들이 먹고 살수 있어? 먹고 못 살아. 일반 분양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은 뭐요? 재개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땅을 사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건설사가, 이 80만 원어가 생기는 안에서는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건설사 큰 수익 절대 못 내. 그죠? 그렇잖아. 자기가 땅 사서 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공사만 해갖고는 지금의 기존의 일거리가 만큼 마진율이 높다 적다? 마진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밥만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게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야. 건설사가 피해를 보는 업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수혜자가 아니고 얘네가 피해자야.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누구냐? 자, 토목 애들은 돈을 벌어. 토목공사, 도로, 철도, 그다음에 터널. 이런 애들이 관공서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얘네들 돈벌이가 좋겠죠. 얘네들이. 공사가 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떼돈을 버는 애들은 아니야. 떼돈은 번다 못 번다? 크게 못 벌어. 하지만 얘네들도 건설사보다는 그래도 얘네가 좀 나아. 왜?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자, 그리고 얘네가 수혜를 보고 또 누가 수혜를 보냐? 나머지 어떻든 시멘트는 제조예요, 그죠? 제조업체들이 돈을 버는데 누가? 시멘트. 뭐또 있어? 건축자재. 시멘트가 건축재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페인트, 그죠? 페인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창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철근이 들어가겠죠? 이런 쪽이 들어가겠죠? 등등등등. 그리고 엘리베이터. 돋보이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80만 원을 어떻든 간에 주택을 대량 건설을 한다면은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재무구조가 좋아지겠죠. 더 이런 애들이 수혜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시고 실적과 재무구조를 보시고 재무를 보시고 지금 하치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하치 같은 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안간 애들이 뭐요? 종목들이. 자. 시멘트 업종 중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훑어볼까? 안간 애들? 자, 통영 시멘트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올라갔어. 먹을 거 없어. 통과. 자, 그럼 노루표 홀딩, 노루표 페인트 한번 볼까? 노루표 페인트. 노루 페인트. 노루표 페인트 올라갔어. 노루 홀딩스. 얘도 올라갔어. 사마 페인트. 얘는 많이 갔어. 먹을 게 없어. 자, 철근. 철근 따져보면은 포항 포스코죠. 포스코도 올라갔어. 먹을 거 없어. 자, 그다음에 현대제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쳐다보지 말고 안간 애들을 뒤져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자, 이 관련주에서도 뭐가 또가 있어? 구리도 들어가고, 자, 전선이, 전기 전력이 들어가야 돼, 안 돼요? 80만 원에. 그죠? 그럼 구리 관련주들 한번 보자고. 대창, 서원. 대창. 얘도 올라갔어. 서원. 자, 서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원은 어떻게 해?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를 노려봐야 되겠지? 응? 한일 시멘트? 자, 서원은 타이밍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려야 된다. 서원, 대창은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니까 얘를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서원. 서원을 내가 관심용으로 넣을게. 서원.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도 올라갔잖아. 바닥에서 지금 답을 쳤어. 먹을 거 없어. 땡.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특수건설. 그다음에 특수건설. 예를 들어서 얘도 삐리한데, 그래, 얘도 가긴 갈것 같은데, 먹을 거좀 있긴 있는데. 자, 특수건설, 토목공사 쪽이죠. 자, 올해 실적이 플러스인데, 천억짜리인데, 특수건설, 내려왔다 가면 좀 좋은데, 내려왔다 가면은. 이게 눌림목이 왔을 때, 아, 요 정도까지 조정 왔다 들어올리면 키포인트를 여길 잡으면 좋겠죠. 특수건설 한번 넣어보자. 지금 자리는 안 한다 나는. 서원은 조금 기다린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터널로는 뭐가 있을까? 터널. 터널로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터널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터널로 유명한 터널 공사로 유명한 회사. 걔네가 뭐더라 뭐 가면서 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 한번 볼까요? 전기. 예. 전기에서 일진전기 한번 볼까? 일진전기 구리 관련주들.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올라갔어. 일진전기 또 뭐가 있지? 그다음에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그다음에 이화전기는 회사가 너무 안 좋고, 재룡전기 실적 좀 좋은 애들 보자고. 재룡전기, 광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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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전기,
남북협업 테마도 되지만 어떠든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 이런 애들 좋아. 이런 애들도 괜찮아요. 광명전기 기산전기 한번 볼까? 기산텔콤 기신전기 기신전기 바닥에서 올라가 있네요. 좀 내려와야 되겠죠? 기신전기 내려와. 이건 내려오거든. 포인트를 여기로 잡고 내려오면 잡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은 이제 해저 터널이죠. KT 서브마린 올라가 있잖아. 올라가 있는데 이런 거뭐 바닥에서 지금 5천원 가 있는데 이런 거 쳐다보지 마.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 보지 마. 보지 말고 또 있잖아. 터널 관련 주주들이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광명전기, 재룡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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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룡전기 한번 볼까? 재룡전기, 재룡전기 좋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 광명전기,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콘크리트 회사들 있어 없어요? 콘크리트 회사 좋은 회사들 있어 없어? 어? 콘크리트 회사 중에 재무구조 좋은 회사 뭐가 있을까? 동해야? 동해야? 콘크리트에서 유진기업 좋잖아 유진기업 그죠? 세명전기 세명전기도 좋아. 세명전기도 좋죠? 세명전기 세명전기 좋죠? 자 80만 호가 세명전기도 좋아. 눌림목 들어오면 타이밍 잡고, 그죠? 조금 이렇게 콕 눌러줘.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눌렀다 가야 되겠죠? 자, 세명전기. 자, 실적 봐야 돼, 대신에. 실적을 봐야 돼. 자산 대비 약10% 싸고 652억. 이 정도면 양호. 테마성으로 충분하다. 자. 세명전기. 이거 지워버리자. 많이 갔으니까 이거 지워버리자. 아이씨. 죄송하고. 이거 많이 갔으니까 지워버려. KB 오토시스, 관심정보 있던 거 지워버리고. 세명전기를 집어넣자고요. 자, 어떻든, 관심정보 있네. 눌러주면은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눌러줬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쁘다. 이뻐지려고 그런다, 얘네. 요거 조금만 더 내려왔다 가면 들어가야 돼. 세명전기 조금 내려왔다 갈수 있다, 없다? 내려왔다 갈수 있어. 요 자리도 괜찮고. 요거 한, 매수를 한두번 나눠서 사야겠다. 요런 종목들은. 요런 종목도, 눌림목 주면은 땡큐하고 먹어도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천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흐름 보라는 거예요. 추천은 내가 딱딱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라는 얘기야. 어떤 센터를 잡아야 될지. 안 가는 애들을 잡아야 되잖아. 올라가는 애들을 쫓아가 봐야 잘못하면 잃거나 먹을 게 없어. 둘 중에 하나야. 먹을 게 없든지 잃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많이 올라갔으면. 그죠? 그다음에 동아지질. 동아지질. 자, 동아지질이 여러분들 터널 공사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이죠. 동아지질. 자, 동아지질 회사 재무구조 좋죠? 자, 그러면 얘 지금 매집이요. 매집 부분은 어떻게 내려왔다 가야 되겠지? 내려와서 들어올리면은 잡으러 가야지. 동아지질 추가로 집어넣는다. 동아지질. 자, 눌림목 주거든. 이 구간에서 째려보다가 타이밍 잡는다. 동아지질. 자, 뭐가 있나요? KF 서브마린은 많이 올라가서 안 됐고, 얘도 내려와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가블도 실은, 이 가블도 거기에 들어가요. 구리 관련주요. 그 다음에, 전력. 전력이, 일단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한국전력 관련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전력 관련 회사.
고려 시멘트? 안간 애들 봐야 돼. 고려 시멘트. 시멘트 중에서도 안간 애들. 안간 애들. 아, 지금 띵 쳤어. 띵 치고. 아유, 재미없어. 이런 거 재미. 우리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건 보지 마.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이걸 뭐 알아봐. 아니요. 땡. 자, 안간 애들. 시멘트 중에서 안간 애들. 그런 애들을 찾아야지. 네. 올라가는 데 쳐다보면 뭐할 건데? 뭐할게뭐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을 찾아봐야 될 게. 지금 그나마 여기서 이쁜 게, 이쁜 게 봐준기에서 뭐 요즘 조금 놀림목 주면은 이쁘고, 정기지들이 괜찮죠? 그죠?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봐봐. 전기 관련주들이 괜찮죠? 그 다음에 유진기업 한번 볼까요? 유진기업. 콘크리트 회사들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콘크리트 회사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어요. 현재도 잘 되고 있어. 근데 지금 유진기업 올라가고 있네. 유진기업은 놀림목 주면은 땡큐죠. 이것도 놀림목 주면 들어가면 한 4천 원이면 참 좋겠다.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어느 센터가 모양이 비슷하면서 이뻐? 가면서 봐. 그다음에 한국 전력 말고 한국 전력 내려오고 있어. 근데 지금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조만간에 또 다시 들어올릴 거예요. 내려왔다가 한이 정도에 내려올 거예요. 한국전력 한번 집어넣을까요? 자, 한국전력 집어넣고 자회사 뭐가 괜찮냐? 한전기술. 한전기술 한번 보십시오.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산업 통과. 한전 KPS. 일단 얘 이쁘네. 자, 얘를 지워버리자. 얘를. 포스코 인터를 지워버리자. 그러면은 한국 안전 KPS. 자, 프리미엄 17% 붙어 있고 1조 2천억. 돈잘 벌죠? 얘를 집어넣지. 매집도 끝났어. 이런 애들을 잡아야지. 메리트 있는 애가 이제부터 나왔어. 자, 뭐뭐뭐뭐 전기에 관련 애들만 이뻐. 그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트가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전기 관련주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센터가 이쁜 것 같아? 밑에서부터 내가 싹 빼먹을 수 있는 센터가 어디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저거 한번 보죠. 페인트, 사마 페인트 한번 보고, 노루 페인트 보고, 뭘거 없죠? 벽산 한번 볼까? 벽산, 벽산. 벽산도 뭘거 없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어디가 이뻐? 센터가. 전력 쪽이 구리하고, 안전선은 많이 갔네. 여러분들, 구리하고, 한전기술, 한전 KPS, 세명전기, 센터가 나오지? 센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안 나와? 재무가 좋으면서 차트가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유니온은 간 목적이 쌍용량이? 쌍용량 한번 볼까, 수시로? 유니온은, 그거보다는 저게 더 크지? 쌍용량이. 올라가서 재미없어. 많이 올라가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땡.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가 센터가 이뻐요? 구리 전기 관련주들이 이쁘다. 1번. 시멘트주들이 이쁘다. 2번. 페인트주들이 이쁘다. 3번. 철강, 현대제철, 포스코 이쁘다. 몇 번이 이뻐? 뭐가 이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시로 일로 넘어와서 봐. 유진기업도 올라가서 안 돼요. 여러분들 뭐가 이뻐?
애들이 움직이면 같이 센터 애들이 같이 움직이잖아. 어? 움직였을 때 뭐가 예뻐, 여러분들? 프리자꾼님, 뭐가 예뻐? 전기 관련주들이 이쁘지.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 알아서 타이밍 잡고, 세명, 재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명, 재룡, 한정 KPS, 한정 기술, 그 다음에 광명전기, 애들이 흐름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광명, 하령, 재령, 세명. 그죠? 어? 그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자, 지금 있는 게, 시멘트 다 올라갔고, 페인트지도 올라갔고, 건설지 올라갔고, 철강지 올라갔고, 자, 구리주 올라갔어. 그죠? 구리주들도 지금 대창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애가 누가 있어? 서원만 내려오고 있는데, 서원도 올라, 다 한번 해먹고, 내려와서 매집을 어느 정도 밑에서 때려줘야 돼. 서원이 가려면은. 그죠? 이 부분에서 매집이 해야 여기가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이거 땡. 구리도 땡이요. 그죠? 구리 관련주도 땡. 왜? 대창도 올라가고, 가불도 올라갔잖아. 자, 그럼 먹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먹을 거 있는 게 센터가 뭐야? 나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응? 나왔다, 1번. 안 나왔다, 2번. 응? 자, 그러면 남선 알리님 한번 볼까? 자, 창틀. 자, 건축자재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남산 알림 지금 해먹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 얘는 끝. 자, 그럼 건축자재 중에, 여러분들 불러와봐. 자, 진양화. 건축자재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맞아, 틀려. 진양화. 자, 내려와. 그럼 얘는 이제 타이밍 기다렸지. 이거 매집이요. 내려오면 진양화 한번 넣어놓고 보자고. 건축자재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아이씨, 놀 데가 없네. 놀 데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축자재 종목 중에서, 등등등등, 찾아봐. 뭐야. 하츠 올라갔죠? 건축자재 중에 하츠 끝. 재미없고. 그 다음에 한샘 뭐지? 펼치다. 한샘. 안샘도 재미없어. 없죠. 내려오면 재밌지. 내려오기까지는 일단은 바닥에서 4만 9천에서 12만 원 갔으니까 더블을 좀더 쳤죠. 내려오고도 얘가 횡보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수 있지만 타이밍을 놓쳤어. 이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긴 너무 비싸. 안에 비싼 건안 합니다. 자, 건축자재 또 뭐가 있지? 응? 건축자재 많잖아. 눌러봐봐. 종목들을 클릭해봐. 많이 나오잖아. 건축자재 뭐뭐 있어? 불러봐봐, 좀. 유튜브 회원님들. 자, 유니온은, 키토리지. 키토리. 그 테마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유니온은 못 끼어. 자, 여러분들 건축자재 불러봐. 종목 좀 내가 찾아. 센터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불러봐. 주식 안 해봤어? 테마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면 나오잖아. 종목 검색이든지. 자, 테마 종목. 자, 화학, 섬유, 정화청소. 자, 페인트는 KCC 있고. 자, 이래서 볼까? 사마페인트, AK홀딩스, 강남제일, 벽산, KCC, 도로페인트, 조광페인트. 보자고요. 자, AK홀딩스. 자, 바닥에서 11,000원에서 32,000원. 너무 많이 가서 땡. 사마페인트 많이 갔죠? 도로페인트 땡. 강남제일표 땡. 조광페인트 땡. 노르홀딩스 땡. KCC 땡. 벽산 땡. 다 땡땡이요? 없어. 통과. 자, 시멘트.
시멘트 봅시다. 시멘트 보강산업 밑으로 내려왔어. 보강산업 실적 한번 보고, 보강산업이 실적이 건축 소재 1962요. 아, 프리미엄이 붙어있지요, 그죠? 한번 해먹고 도망온 주식인데, 매집을 여기서 때렸다. 아, 좀더 내려와야 된다. 좀더 빠져야 돼. 보강 더 내려와야 된다. 자, 보강 시멘트, 고려 시멘트 802억 올해 적자. 재미구조 1대1 802억 부채 253% 1800% 약 6700억 SG. 자, 내려오면은 매집 구간이네. 매집 때리고 있네요. SG 괜찮고. 자, 좀 종목들 좀 없애버리고. 신규로 좀 넣어야 되겠다. SG 여기 있네. SG 들어와 있네요. 관중부 들어와 있어요. 동양. 동양. 동양도 나쁘지 않아. SG 동양 괜찮네. 자산 대비 68% 저평가. 동양이 적자 올해. 동양도 괜찮네. 동양 타이밍 노려도 되겠고. 동양 크라운즈가 일단 크라운즈가 엔드 지우고 동양을 집어넣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들을 찾아 이렇게 실적 괜찮고 회사 재무구조 괜찮은 애로 나오죠. 대충 이렇게 잡는 방법 이제 보이죠. 내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수는 없고 센터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들을 잡아. 전기 건축자재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관심적으로 누는 거 봤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유튜브 회원님들이 테마성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구조 괜찮은 걸로 해서 센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골라내면은 전기주하고 건축자재 있죠? 여러분들 안에 있지? 눈으로 보이죠? 골라서 하시고 그게 고르는 게좀 힘들다 그러면 넘어와. 골드방으로 넘어와. 넘어서 편안하게 해.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골라내는 거하고 내가 골라내는 거좀 많이 틀리죠. 삐까번쩍님은 바로바로 찾아내지 되겠지. 지소낙비님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찾아내겠지. 근데 대인님이나 슈츠롱님이나 후리지아코님은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셔. 여러분들 김나나님도 그렇고. 김나라님도 지금 오른 데서 지금 찾아내는 거니까 차트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야. 재무 분석 보고 차트 보고 매집이 끝났나 안 끝났나 여러분들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그런 부분을 알려면은 아카데미를 듣던지 편안하게 하려면 일단 골드방에 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아직까지는 부담 들어. 그러면 여기서 센터를 잡아서 저평가의 우량주를 찾아. 대신에 횡보가 길면 길수록 뭐라 그랬어? 세력이 매집을 많이 했다는 뜻이요. 그러면 횡보를 길면 박스를 길게 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찬스가 올 수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실적 저평가 이 종목으로 잡아내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나온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수혜주는 건축자재하고 전기 관련주 그거를 잘 보시고. 물테마 관련주들은 하지 마. 거기에 뭐 수도관이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뭐별 그렇게 큰 이득 못 보는 거니까 그런 건 보지 말고 여튼간에 수혜 볼수 있는 종목으로 건축자재 지금 내가 센터 잡아놨던 전기 이쪽으로 센터를 잡으시면은 종목을 골라내면은 지수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테마 종목으로 이걸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어. 거기다 전기주 같은 경우는 경협 테마로도 또 들어가고, 그죠? 건축자재도
경협태화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뉴스를 잘 봐. 아, 또 총선 테마로 대선 테마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같이 겹쳐져 있는 내용이 있거나 뭐 M&A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을 고르되 실적 재무구조 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센터를 잡아내면은 박스권이 상단 박스권이 무너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격이 커 크지가 않아요. 알았죠? 그렇게 잡으시고요. 공매도 부분은 내가 도움을 유튜브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랫방 윗방 두 가지를 양쪽을 내가 못해. 골드방 외에는 힘들어. 왜? 신경이 두 배로 가요. 공매도 처리하는 거랑 올라가는 쪽으로 지수 상승 쪽으로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윗방향 틀고 여기서 공매도 때릴 때 같이 공매도 방향 이거 먹으러 가는 거 이거 두 가지 한 종목에 두 가지 신경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회원님들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서 못해 내가. 신경을 굉장히 예민해 양방을 하게 되면. 공매도 부분에서는 유튜브 회원님들한테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 양해를 해주세요. 하지만 종목들은 이렇게 센터가 건설 80만 원 진다는 이 내용 갖고 여러분들 센터를 잡아주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센터 잡는 거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틀리죠. 확실히 센터가 비슷하게 쭉 나오죠. 그런 센터를 타겟으로 잡고 싸우시면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오너의 성향도 중요해요. 성향도 중요하고 성향, 실적도 중요해. 성향, 실적, 그죠? 그다음에 차트. 차트는 어차피 기업 분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성향하고 실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기업 분석에서는. 그 다음에 모멘텀, 성향, 오너의 성향. 그 다음에 재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죠? 그 다음에 모멘텀, 그죠? 텀. 글이 잘안 쓴다. 모멘텀.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죠? 맞죠? 기업 분석할 때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너의 성향도 잘안 봐. 그죠? 재무 보고, 모멘텀 보고, 얘가 안에, 테마를 뭘 갖고 힘있게 갈수 있는지 이것만 보잖아. 오너 성향도 잘안 봐.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오너의 성향도 봐요.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의 전문 분야인지, 그걸 보고 두 번째 뭐를 보냐, 기업의 최고 난 중요시하는 게 제품이에요, 제품. 걔네가 보유하고 현재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그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상품이 소비자한테, 고객들한테 필요한 상품인지, 앞으로 미래도 이 상품이 계속 꾸준히 팔릴 수 있는 상품인지. 그런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회사인지, 그런 거를 제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를 A. 재무가, 예를 들어서 재무도 A. 얘도 A.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오너의 성향?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A. 플러스 A, 그냥 A, 마이너스 A. 모멘텀은 뭐야? 뉴스거리니까 이건 B요. 미래잖아. 뚜껑 까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봐야 그때 가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최고 중요시 여기는 게, 오너의 성향이 이 제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품을 보면 오너의 성향도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꼭, 시장에서 너무 빨라도 안 돼. 기술력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딱, 뭐, 반발자국만 앞서는 상품. 앞으로 히트 칠 가능성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히트가 빵칠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애들을, 재무도 좋고, 오너의 성향도 좋고, 제품도 완벽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재무 분석에서 A급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예, 중요시 여기는 건 어디요? 이게 다 갖췄는데 차트가 여기 있어. 동양처럼 종목이 여기 와 있어. 그럼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벌써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밑에서 하단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나오기 시작할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은 나오기 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할수 있다고. 왜? 시장 분석을 얘네가 하고서 물건을 출시한다고. 시장 분석에서 어떻게? 평가가 좋게 나오면 벌써 주가는 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미리 생산하는 제품을 미리 파악을 하고 연구 개발하는 게 뭔지, 그걸 미리, 예, 뭐, 신문 지상이나 얘네 뉴스룸에서 안 나오면 발품을 한번 팔아서, 내가 이 회사가 좀 좋게 봤어. 그럼 발품을 팔아서 얘네가 신제품이 뭐가 나올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그런 거를 발품을 팔아야 될 때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다 한 번은 방문하는 것도 좋다, 안 좋다? 아, 좋다. 아셨죠? 신상품 개발하는 건 내가 가지 않으면은 신문 보도나 광고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회사 현장 들어가 보면 그런 거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투자를 많이 할 때는 그 회사의 제품도 관심 있게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왜? 내 회사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투자했으니까 지주주잖아. 주주잖아. 주주는 어떻게? 내 거나 마찬가지요. 내거 내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야죠. 그죠? 그런 분석을 재무 분석에 기업 분석을 그렇게 하셔야만이 안전한 회사를 고를 수 있다 없다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어디 포인트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없잖아. 그거는 어디에 나온다? 차트에서 나온단 말이야.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와요. 그 포인트 잡는 그거는 공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배우시면은 편안하게 주식을 할수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돈을 버셔갖고 골드방을 거쳐서 돈을 버셔갖고 아카데미를 듣던. 근데 공부는 여러분들 절대 돈을 아끼면 안 돼. 내 자신의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장비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싸매서 무조건 줘. 아셨죠? 주식은 첫 번째도 두 번째는 장비가 좋아야 돼. 내가 갑옷과 무기가 튼튼하게 남들이 때려도 갑옷이 구멍이 안 나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싸워야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얘기 알았죠? 자, 내가 드리는 칼은 어떤 거다? 엑스칼리버다. 영화 보셨죠? 엑스칼리버. 바이두께 알았죠? 자,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